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가운데다가 글루건 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꽉 눌러서. 그리고 이제 글루건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저기 그 적당한 양을 쏘셔야 돼요. 네. 너무 조금 쏴도 안 되고요. 네. 너무 많이 쏘면은 또 이제 나중에 넘쳐서 삐져나오죠? 예, 삐져나와서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적당량을 이제 좀 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글루건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양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딱 쏴서 정말 붙일 수 있는 양만큼만, 튼튼해질 수 있는 양만큼만 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쏴서요. 저희가 또 이제 완성한 게 있는데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야, 이렇게 지금 다 붙여봤어요. 아유, 뭐, 예. 글쎄요, 이거는 무슨 파티에나 뭐 어울릴 듯한.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무슨 진열 같은 거 저희 또 디스플레이 하고 할 때는 네. 이런 장식용 볼을 저희가 네. 여러 개 만들어서 색색깔로 또 달아놨더니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시선을 좀 끌 수도 있고요. 이런 볼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러면 예. 집안에다가 장식을 하려고 하면은 예.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제 생각에는 음접실에 네. 또 이제 여러분들 커튼. 저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 커튼이요? 예. 갑자기 그 커튼 그 윗부분에다가 딱 하면 빛이 들어오면서 그 반짝반짝 반사가지고 그렇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사이즈도 제가 이렇게 이제 요 사이즈지만 조금 작게 하셔서 또 위에 조롱조롱 달아놔도 네.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끝만 달아서 끝을 냈는데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위에 약간의 또 장식을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했거든요. 아, 네. 했는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어떠냐면 또 이제 밑으로도 또 많이 이제 끈을 주렁주렁 달아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셔도 좋아요. 아, 예. 자, 그 리본으로 만들어 본 리스와 볼이었습니다. 만드는 과정, 특히 또 리본 이번에 접는 방법은 그 주름 잡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어서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을 때 리스와 볼이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먼저 리스를 장식할 꽃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리본은 기역자로 접은 뒤 실 사이로 바늘을 빼내 매듭을 고정시키고 밑단에 홈질을 하는데요. 끝부분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기역자로 접은 상태에서 홈질을 합니다. 한쪽으로 돌돌 말아 꽃 모양을 만드는데요. 뒷부분은 철사를 끼운 채 바느질하여 고정시킵니다. 오간디 리본은 끝부분을 불로 지져 처리하고 반으로 접어 디귿자로 홈질합니다. 예쁜 꽃 모양을 만들려면 바늘 위에 여러 땀을 올려놓고 주름을 잡는 것이 요령인데요. 바늘땀 간격은 4에서 5mm가 적당합니다. 완성된 장식들은 꽃부터 잎, 스톤의 순서로 글루건으로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접착면이 편편하지 않으므로 몇 초간 누르고 있어야 확실하게 고정이 된다고요. 예, 리본 공예의 장점은요.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렇게 인테리어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작품들은 자신의 집안 분위기하고 맞는 그 색상과 맞는 그 색을 고르셔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만든 거는 처음으로 문경훈 씨가 한 번을 네. 예, 주름 잡다가 네. 한번 포기하셨어요. 예예. 예. 두 번째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예. 하는 일 너무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요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 하다가 약간 실패를 해도 정형화된 네. 꽃잎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약간 그 비규칙한 맛도 예. 새로운 맛이 될 수가 있네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쁜 주름을 해서 그러니까 꽃과 리본이 참 그래서 예. 잘 어울리는 잘 거예요. 예예. 예. 아주 그냥 분위기가 아기자기할 것 같은데 오늘 좀 만든 과정 중에서 좀 어려워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보통 저희들이 이제 리본으로 이제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땀을 1, 2mm 정도로 쫌쫌하게 예쁘게 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 리본에서는 이제 주름을 어느 정도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4, 5mm 간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격을 꼭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하나하나 만든 요 알들이 그러니까 꽃
꽃잎들이요. 네네. 저희가 핀에다 붙이면 핀의 음용이 되고요. 그죠? 예. 가방에다 붙이면 또 가방에 약간의 그렇죠. 장식도 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신발에 붙이면 또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오간지로 이제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공단 리본 같은 걸로 또 만들어주시면 가을, 겨울 또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고 예. 얼마든지 변형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 소품에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오늘 많이들 만들어 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그 리본 공예 전문가 배소연 선생님, 개그배 문경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그 액자 좀 지겨우시면은요, 내일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리본으로 액자를 한번 리폼해 보고요. 그리고 요즘 또 촛불 많이들 사용들 하시죠? 촛대도 리본으로 장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 사용해서 또 다른 건 뭔가를 붙여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엮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가로 오른쪽 붙이셨으면은 와이셔츠 카라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목을 걸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실 때 말아서 우리가 꽃심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